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비게 바람입니다. 네,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제 팬분들은 제 공지사항을 보셨을 거예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오늘 어차피 강의를 월요일 날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안 했던 강의를 오늘 좀 보충을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던 이제 근육이 사라진다는 느낌, 근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대개는 근감소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근 손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걱정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저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전문가들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한심스러운, 네, 그러한 걱정이기도 해요. 근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것은, 뭐,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 손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하지만, 약간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더좀 예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이제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것이 어느덧 생활이 돼버려요.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했는데 시작이 빠를 때는 뭐 14살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뭐 늦게는 16살 때부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게 생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질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운동을 항상 그렇게 해오니까.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의식이 있죠. 이 몸짱이 되려면 굉장히 극단적인 식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 같은 몸짱이 되기 위한 길은 뭐 여러 가지 뭐 있는 것들 중에 뭐 굉장히 극단적인 운동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고,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근손실 같은 경우에도 좀 상업적으로 많이 쓰였던 얘기예요. 이 근손실이 있으니까 이걸 먹어라. 근손실이 있으니까 우리 얘기 배워라. 근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래 이래 조심해라.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이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게 믿게끔 만들고 이것이 이제 좀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영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근손실이라는 얘기를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근손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일주일에 뭐 6일을 운동을 했든 7일을 운동을 했든 이게 어느 순간 확 근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순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길게는 1년 정도? 2년 정도? 근데 이것이 중독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헬스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언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헬스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병이 걸렸거나 아프거나 저처럼 아프거나 아니면 뭐 불가피하게 못하는 날들에 이제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공백기가 생겼을 때 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헬스 중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손실에 대한 개념으로 비춰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운동 안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과 이러한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만들었던 이 근육들이 사라지지 않는가 해서 이게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 요건으로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하는데 일단 제가 단연 그냥 딱 가놓고 말씀드리는데 근손실은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유산소 MMA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근손실이 있을 거고 지금 감기 걸려서 단백질도 제가 일부러 공급을 멈췄어요. 왜냐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그렇게 저도 근손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이클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근육 운동이라는 것은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이에요. 좀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1보 후퇴, 2보 전진, 3보 전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뭐 2보 후퇴, 3보 후퇴 이게 굉장히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진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근손실은 분명히 오늘 휴식과 보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심리를 가지면서 보충이 가능하고 이것을 커버가 가능한 것인데 이게 오히려 이 보이는 것을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읽는 것에 더 대한 이 공포심이라 그럴까요? 이제 좀더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을 일단 갖다 써요. 물론 뭐 요즘에 뭐 저탄수 고지방이라는 걸 해서 케톤증을 많이 케톤체를 많이 늘려서 지방을 우리 에너지로 쓴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걸 다 덮어 씌우고요. 일단 지금 우리
특히 우리나라, 우리 이 에이션인들은 유러피언 분, 아까 저희들은요, 한국인들, 우리들이라 그럴게요. 우리들은요, 일단 외국인들보다 일단 창자가 길어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먹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 섭취를 더 오래 하기 위해서 창자가 더 길단 말이에요. 장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탄수화물 에너지를 써요. 그쵸? 탄수화물 에너지를 쓰고, 우리 몸은 저장을 해버려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글루코겐이라고 그래요. 글루코겐은 일단 근육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두 개에다 전체를 세워두는 말이에요. 되게 근육에 있는 글루코겐들은 우리가 움직일 때, 신진 대사할 때 필요한 에너지로 쓰고, 간에 있는 것들은 되게 우리 몸에 있는 대사 작용 아니면 이 뇌 쪽에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저장을 해요. 되게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한 400g 내지 500g 정도의 이 글루코겐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근데 이게 하루에 2000칼로리를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걱정해. 아, 너 어떡하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내 근손실 오는 게 아닌가? 전혀 안 와요. 왜냐면 우리 몸에 이미 2000칼로리를 버틸 수 있는 이 글루코겐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때부터 급속히 이제 지방이 깎이고 그 다음에 근손실이 있긴 있는데 하루 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시 이제 기초로 넘어와서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근손실을 걱정하시는 분들, 나 오늘 유산소 뭐 1시간, 2시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손실 오면 어떡하죠? 나 근손실 오면서 운동하기 싫은데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얘기인가, 뭐, 바보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일단 탄수화물을 갖다 써요. 탄수화물은 혈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글루코겐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쓰면 어떤 에너지를 갖다 씁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효율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힘을 가장 세게 내고 빠르게 내는 것은 탄수화물이지만, 오랫동안 에너지를 저장해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열도 내고요, 아니면 에너지도 낼 수 있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을 갖다 써요. 지방을 갖다 쓰다가 이게 그옇고 기엽고 지방까지 연료마가 더 필요할 경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극적인, 그러니까 거의 탈수 증상까지 왔을 때는 이제 단백질을 써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이제 최소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포도당 들어보셨죠?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단백질이 곧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쓰기 위해서 분해가 되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도의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백질 근손실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랑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인터벌이나 아니면 고중량 훈련하면은 이게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힘든 게 아닙니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몸이 지금 탄수화물을 거쳐서 지방을 거쳐서 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만큼 정도의 이러한 굉장히 고강도 훈련을 했다 치면 우리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휴식하고 잠자고 먹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알잖아요. 아, 우리 주인이 지금 이만큼 고강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만큼 이 수준의 에너지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축적해야겠다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제 근육을 이제 막 생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근손실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이 근손실이 얼마큼 일어나냐, 일어난다 쳐요. 얼마큼 일어나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냥 이제 수치적으로 말해볼게요. 내가 지금 오늘도 탄수화물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현미밥도 잘 먹고 이제 운동을 갔어요. 했더니 제가 좀 고강도 운동을 했더니 내 혈중에 있는 포도당 다 쓰고 글루코겐 다 써가지고 나머지 이제 에너지가 남지 않아 지방을 다 써서 나머지 이제 단백질을 써서 하여튼 뭐 700 칼로리 정도 썼다고 쳐요. 700 아니 1000이라고 합시다. 1000 정도의 칼로리를 썼다 쳐요. 그런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열유와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1000칼로리를 썼다면 탄수화물은 진짜 고지고대로 100% 다 쓴 거고 지방도 뭐 90% 100% 다 쓴 건데 단백질은 많아봤자 10% 효율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약에 대개 한 8배 차이가 나요. 1g에 한 10칼로리 정도 하는데 원래는 한 100칼로리를 써야 돼, 지방 같은 경우. 근데 단백질은 10%밖에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지방까지 쓰고 이렇게 탈진한 상태에서 700칼로리를 더 쓰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700칼로리를 빼려고 유산소 얼마나 뛰십니까?
그를 저희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다 쓰고 단 이제 또 쓴 상태에서 또 700칼로리를 쓰려면 엄청난 양의 운동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대개 한 3, 4시간 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000칼로리를 썼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약 100이나 한 50 정도의 이제 에너지를 단백질에서 갖고 왔는데 8배 차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적게는 8g 내지 아니면 100이니까 나누면 몇이에요? 13? 8g 내지 13g의 근육이 빠진 거예요. 그 하루 그렇게 운동을 했어도. 그러니까 그램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근손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스컴 문제예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 하는 건,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바디빌드 운동이랑 완전히 격이 틀린 운동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비축구라든지 어떤 운동에 특화되게 만든 것이 트레이닝인데, 이 바디빌더 분들이 아니라 바디빌더 운동이 우리 한국에 있는 운동, 역도 운동에서는 이 역기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에서 가장 뿌리 깊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웨이트 헬스장은 다 바디빌더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운동을 좀 더 잘하게 도와줄 수 있고, 뭐 지금도 MMA 배우니까 MMA를 더 질 좋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 트레이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도록 웰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바디빌딩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디빌더 분들 솔직히 근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들은 그 자기 만든 몸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분들은 잠자고 운동하고 잠자고 운동하고 먹고 이거밖에 없어요. 뭐 따로 뭐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이라는 굉장히 적은 기회창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매스컴에 나오고 와와 몸짱이다 몸짱 붐 일어나고 이런 것들 이제 들으니까, 특히나 우리 매스컴이 얼마나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디빌더 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근손실을 느낀다 치시면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운동을 아예 안 하셔야 돼요. 저도 근데 느껴요.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원초적인 질문이고 원초적인 걱정이고 원초적인 이 문제예요.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강아지들을 보시면, 강아지들이나 치타나 아니면 뭐 고양이과 뭐 늑대과를 보시면,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아구 이 악력이 세잖아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지가 그러니까. 근데 그 강아지들은 우리 몸이랑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근육을 이제 비교하자면 둥근이에요. 빠르게 지면을 밀고 이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둥근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둥근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피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이치예요. 새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깨 근육이 굉장히 발달했죠. 근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측면삼각근 이거 발달하려고 얼마나 어깨에 이 통증을 주고 어깨에 부상을 일으키며 운동합니까?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나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분이 지금까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 수 있게끔 진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활 패턴을 보세요. 앉아서 게임하시고 앉아서 일하시고 앉아서 뭐 핸드폰 만드시고 카페 가시고, 우리 몸에 대한 이 근육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움직이지 않는 곳에 근육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냐? 오히려 무게가 많아지고 피로감이 많아지고 영양 공급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아예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일반인이랑 이제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지금 횟수를 보면 13년이에요.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1년 했어요. 그럼 내가 당연히 근 성장이 훨씬 더 빨라요. 왜냐? 일단은 세포적으로 봤을 때 근 원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분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찌어찌 만들어서 굉장히 뭐 효과적인 운동하고 뭐 트레이너가 뭐 4-5명 붙어가지고 나랑 1년 했더니 똑같이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경험상 내가 13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처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근육이 똑같네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자기가 뭐가 뭐라도 된 마냥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뭐 으쓱으쓱 하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높아져가지고, 그쵸? 근데 2주 3주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근육이 많이 빠지겠어요? 당연히 내가 말하는 맥락 보면 이 사람이 더 빨리 빠지겠죠.
이유가 되게 쉬워요. 저는 13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내 몸 자체가, 일단 뇌다, 뇌예요, 뇌. 뇌인데, 내 몸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몸 자체가 이 근육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왔고, 그것이 이제 맞게끔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근육을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주인 몸이 아니었는데, 원래 내 몸이 아니었는데, 원래 내 몸은 좀 더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서 TV 보고 이런 몸이었는데 굉장히 불편한 몸이에요. 그래서 근손실이 더 빨리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손실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을, 그러니까 이게 매스컴 문제라고 해요. 매스컴 문제예요, 진짜. 단기간에 만들었으면 단기간에 빨리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손실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년 내내 안 아플 수가 없고 1년 내내 뭐 경주사 없을 수가 없고요. 무조건 휴식하는 순간이 오고 무조건 부상당하는 순간이 오고 무조건 아픈 순간이 와요. 그때마다 근손실이 일어나요. 근데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근손실이라는 것 자체에 걱정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공부하는 걸 까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똑같아요. 항상 까먹고 다시 배우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한 번 100개 정도 영어 단어를 한번 외우고 안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린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안 되는 것처럼 운동도 똑같아요. 근손실 자체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세 번째예요. 뭐 근손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일부러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여섯 번째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찌됐든 이 두려움, 이게 그냥 두려움, 그냥 원초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매스컴에 대한 그러한 이제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들, 예,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것보다 좀 더 뭐가 더 있었는데 일단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근손실은 항상 일어난다.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고중량을 하든 이제 빡세게 운동 오버트레이닝 하든 간에 뭐 잃어버려봤자 뭐 5g 내지 뭐 10g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은 근손실을 왔으면 내일 다시 근손장을 하게끔 만들어서 1보 후퇴 2보 전진으로 한다는 마인드로 한다. 예, 그리고 근손실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제 근손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BCAA를 먹는 건데 이것도 상업적인 이 죄송합니다. 상업적인 이야기인 게 왜 그러냐면 BCAA는 여러분들이 빨간 고기를 드시든가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 뭐 두 숟가락 한 번 더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BCAA 같은 아미노산을 많이 드시면 뭐 예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근손실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후퇴적인 삶을 살았구나. 내가 진짜 운동을 진짜 뭐 케이브맨처럼 생각했고 하고 있었구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부터 안 하시면 돼요. 이러한 걱정은 북미에서도 유럽에서 다 하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좀 진보적으로 좀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하고 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근손실에 대한 걱정을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고